1,10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투자 시 수익 300%를 보장했는데 무려 6,600여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일당이 벌인 투자 설명의 모습 보시죠.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가 홍콩에서 매일 수백억 원씩 거래된다고 선전합니다. 홍콩 SP 거래소에서 하루에 300억, 작게는 200억 정도, 많게는 평균 300억 정도 거래돼요. 이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곧 국내에도 상장할 계획이라면서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이 300%라고 유혹했습니다. 혹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투자를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200곳이 넘는 지사를 돌며 일종의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금 지급기까지 설치해 수익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까지 시연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6,600여 명에 1,10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모인 수당으로 바로 현금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더 믿게 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선전한 국내 상장 계획은 거짓이었고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2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